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5일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직도 키이우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키이우에서 취재 중이던 스카이뉴스의 종군 기자를 러시아군이 공격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지는 데는 성공했지만 부상을 입었습니다. 키이우 공방전의 주요 격전지인 보르디앙카의 모습입니다. 이곳은 고속도로를 따라 벨라루스와 키이우 사이의 주요 격전지였습니다. 이래 피해 포격 중인 러시아군의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지토미르 고속도로에서 우크라이나 민병대가 러시아군 탱크를 노획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체르니우 지역에서 엄청난 폭발이 발생되었습니다. 하르키우에서 우크라이나의 자유군단은 러시아 전차를 노획했다고 합니다. 또 농부가 러시아의 장갑차를 훔치는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는 마리우폴에 있는 시민들이 탈출할 때까지만이라도 휴전을 하자고 제의했습니다. 회담 이후 첫 휴전 제의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임에 따라서 마리우폴 지역에서 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현지 시각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일부 방향에서 반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르키우, 마리우폴에서 반격의 소식이 들리는 것을 보면 사실상 모든 전선에서 대대적인 반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데사 도시 내에서 러시아 함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곧 오데사에서의 상륙 작전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은 곳곳에 바리게이트를 깔아 최후의 항전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수송대 카무프 52 공격 헬기의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호의를 더 많이 하는 듯합니다. 헤르손의 시민들이 다시 한 번 더 시위와 집회를 열었습니다. 멜리토폴의 주민들은 엄청난 시위와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오히려 멜리토폴의 주민들의 위세가 강하여 러시아군이 뒤로 밀리는 모습입니다.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카콜라가 러시아에서 철수했습니다. 삼성은 러시아에 대한 수출을 중단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600만 달러 하나로 73억 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온 소식 빠르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